일단 지금이 이제 오늘 5월 며칠이지? 5번이나 편지는 썼어? 아니 그지 같은 새끼들이 5번이나 편지 써야 돼? 아 근데 그거는 해. 지키지 못할 약속은 쓰지 마.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내가 나중에 돈 열심히 많이 벌면 엄마 뭐 해외여행 많이 보내드리고 뭐 하고 이렇게 고3 때 한창 그런 뽕에 차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우리 엄마가 자꾸 그걸 꺼내. 뭐 하고 싶으면 아유 그게 어딨더라 이러면서 자꾸 꺼내니까 잘 생각해서 아니, 사랑은 표현해야 돼. 내가 쑥쑥이한테도 맨날 얘기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세 개의 말은 절대 아끼지 말라고. 그래서 그세개 말. 엄마 아빠한테 사랑도 말해. 오글거리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엄마한테 엄마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성적이 안 나온다면 그건 엄마 탓이죠. 뭐 이렇게 유전자가 제일 중요하다던데 농담이지. 엄마가 지금 너를 이렇게 예쁘게 귀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일이야. 나도 근데 거꾸로 생각해. 내 새끼가 이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할 일이야. 집에 가서 오늘은 간단한 편지라도 좋고 간단한 꽃한 송이라도 좋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봐. 선생님은 고3 때는 혹은 재수생 때는 그런 거한 번쯤 해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는 말은 꼭 하시고요. 숙제가 있어요. 오늘이 이제 6평이 한달 정도 남은 시점이거든. 우리가 약간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잘 보낸 친구도 있을 거고 조금 아쉽게 보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거 있어. 쓰자. 준비됐지? 선생님 우리 애기들한테 시킬 거. 이따가 내가 나중에 숙제 불러줄 때도 써주긴 할 거야. 근데 지금 일단 써놓을게. 6평 계획 세우기. 6평 계획 세워야 될것 같아. 됐지? 잠깐만 고개 들어볼까, 얘들아? 우리가 내신이랑 수능이 되게 다른 뭐 애기야 빨리 앉아줘. 카메라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일단 내신이랑 수능이랑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내신은 짧은 기간에 엄청 집중력을 올려서 하는 공부라면 수능은 굉장히 장기적인 공부잖아. 딱 지금은 아니야. 지금 우리가 남은 이 시점, 지금은 이제 한달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6월 9일 날 나는 내신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한 달의 계획을 세워보는 게 조금 의미 있을 것 같아.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6평 보기 전에 해야 할거 지금 머릿속에 빨리 한번 떠올려 봐봐. 아, 나 6평 보기 전에 이건 해야 될것 같은데. 머릿속에 한번 쭉쭉 떠올려 봐봐. 뭔 해야 될것 같고, 뭔 해야 될것 같고, 뭔 해야 될것 같고. 뭐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 어떤 친구들은 3개년 기출을 한번 싹 정리해봐야 되겠다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개념인강, 완강을 목표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작년 6구 수능 정도는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됐죠? 네. 일단 선생님이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 이건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거 불러드릴게요. 1번. 주 1회 실무 연습. 특히 내신 끝나고 우리 아이들의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제일 좋은 게 실무 연습이야. 잠깐 갈게. 고개 들어볼까? 지금까지 내신은 집어넣는 과정이었잖아. 사실 내신은 지금도 학교쌤이었지만 내신은 잘 집어넣는 애들이 잘 본단 말이야. 근데 수능은 집어넣는 과정이 아니라 빼내는 과정이야. 그래서 약간은 머리를 쓰는 뇌 자체가 좀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진도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옛날에는 내신 휴강 끝나자마자 애들 딱 오면 제일 먼저 그 주에 모의고사 봤어. 애들한테 공지도 안 하고. 그 애들은 모의고사 보다가 다시 막 수능 머리가 살아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진도도 나가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긴 하니까 각자 일주일에 주 1회씩 뭘로 풀어도 상관없어. 대신에 이건 안 돼. 내가 봤던 기출은 안 돼. 왜냐면 이건 정말 낯선 지문을 읽는 연습과 훈련, 시간 한 배를 연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실무 일주일에 한 회씩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문법 개념 정리. 이건 얽매하는 친구들에만 해당되는 거야. 얽매하는 친구들은 얽매 개념 한번 다시 싹 정리해봐야 될것 같아. 6평 전에. 할수 있어? 한번 지금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니까 한번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3번. EBS를 다 정리 못할 거야. 작품이 총 136개이기 때문에 다할수 없을 거야. 선생님 딱 파트 찍어드릴게요. 고전시가.
EBS 고전 시가 작품은 한번 싹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이거 말고도 이제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 여기다 이제 더 더해지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더 더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6평 전에는 탐구를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고개 들어주세요. 선생님 저 근데 6평 전까지 하기 너무 빠듯할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여름방학까지가 마지막 데드라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6평 전까지를 좀 계획으로 삼고 한번 타이트하게 싹 정리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저 구경수 완성되면 탐구할게요. 구경수는 완성되지 않아. 절대 완성되지 않아. 나 진짜 그거 이제 진짜 완전 겁나 끝까지 수능 때까지 뵙죠. 절대 이런 느낌 오지 않아. 당연하지. 선생님도 문제 풀다가 정신 살짝 놓으면 아 틀렸네? 나도 이런다고. 어떻게 그게 돼. 구경수는 완성되지 않아. 수능 당일날까지도. 그냥 우리가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걸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탐구 지금 같이 이제 챙기기 시작해야 돼. 요 세 가지는 국어와 관련된 거.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다가 옆에 써놓을까 플러스 알파로 너의 공부를 해야지. 알았지? 그렇게 하고 작년 6월 모의평가 정도는 한번 풀어보는 게 좋긴 하겠죠? 작년 6평 정도는 풀어보는 게 좋긴 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작부터 김민정아라 강의에서 작년 6월도 작년 9월도 작년 수능도 하나하나 지문을 끊어가지고 엄청 상세하게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지문을 풀고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됐나 이런 생각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 강의로 같이 확인해봐도 도움이 될 거야. 사실 강의 제목을 시작부터 김민정아라로 지었지만 시작부터 김민정 할 수 없었거든. 그게 너무 내용이 작년 6평이 어려워서.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보면서 6평을 한번 분석해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요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이야기.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약간 후회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아, 나 약간 대신 때 막상 핵정시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신 대비 그렇게 활동한 수능 공부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재수생 친구들은 재수생인데 작년이랑 달라진 것도 없고 자꾸 혼자서 땅굴만 파고 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우린 인간인데.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누구나 그런 다른 애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아유 다 해. 근데 차이는 이거지. 털어버리고 다시 이제 하면 되지 하고 하는지 아니면 그 생각에 계속 갇혀 있는지. 선생님은 이제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너무 당연하지. 오늘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친구랑 이야기했어. 너네 지금 뇌가 너무 말랑말랑한 시기여서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져. 공부는 6평을 잘 보기 위해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아주 궁극적인 목표는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인 거지. 그 목적의식을 항상 가지고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선생님은 진짜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 얼마나 기특해. 얼마나 예뻐. 어저께도 제자 찾아왔어. 10년 전 제자인데 이번에 그 친구가 브랜드를 런칭해가지고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해가지고 되게 잘 나가더라고 그 브랜드가. 그래서 그거 이제 나한테 막 와서 얘기하고 지난 자신의 10년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 되게 좋았어. 아 내가 어쨌든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뻤어. 그리고 지금도 나는 이 자리에서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6편 보기 전에 어떤 거 해야 돼? 너의 질문 봤을 때 어떤 생각 했어야 돼? 라는 거. 그러니까 너 역시도 누군가가 내 인생을 위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래서 손에 이거 침 맞아가지고 이거 부황 떠서 이거 동그라미거든? 약간 그 느낌이었어. 그 1등급 그거 알아? 돼지고기 도장 찍었어. 1등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막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위해 그만큼 노력 안 하면 어떡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해. 선생님이 계획 세워준 건 플러스 알파야.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해와. 능구독 들어가자.